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김창완입니다. 오늘 지혜 오프닝 멘트를 일찍 써서 보냈는데 다시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OPD가 조금 있으니까 박 작가도 오늘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들이 왜 이러나 했는데 뭐 벌써 몇 주 전부터 아침창 생일 이벤트를 합니다. 뭐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상품을 드립니다. 잔뜩 광고를 해놓고 막상 오늘 아침엔 생일인 걸 까먹고 딴소리 써서 보낸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쓰려는데 아 왜 이렇게 어색하고 쑥스러운지 참 생일날 뭐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 무슨 말을 하지 하던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더니 요새 말로 멘붕이 오더군요. 아 자기 생일날 생일상 본인이 차리는 심정이랄까 아 뭐 진짜 이건 아닌가 아닌데 싶기도 하고 방송 1분 전까지 글감이 안 떠오를 때보다 더 머릿속이 하얗더라니까요. 근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 같은 한마디가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뭘 뭐라고 해 그냥 20년 동안 고마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이 말이 환청처럼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네 정말 20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목은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입니다. 자 이게 아침에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행복했다고 해요. 까지 우리는 하나였다고 이제는 지나버린 시간이지만 가슴에 별빛처럼 남아있겠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가고 없는 날들이지만 꿈처럼 추억으로 남아있겠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저 혼자 뭉클하네요. 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라이브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창의 20살 생일입니다. 20년 전 하니까 여의도 그 목동에서 방송할 때가 생각이 나요. 늘 그렇죠. 뭐 방송국도 그렇고 사실 사무실 들어가 보면 썰렁해요. 요새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무슨 그냥 뭐 책들 뭐 그밖에 뭐 원고 뭐 너저런 책상들 그냥 뭐 작가방도 뭐 따로 뭐 특별히 뭐 멋있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아무구탱이에서나 쓰고 막 그때 이제 아침창을 처음 만들었던 오지영 PD가 지금 올해 20주년 됐는데 다시 또 아침창으로 왔어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자, 오늘 아침창 뭐 생일날이니만큼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해서 오늘도 이름만 불려도 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특집 제목을 저 들으라고 한 건지 아침창 20주년 특집 아니 벌써 20년 감지덕지 쇼입니다. 감지덕지 쇼. 감지덕지. 그죠. 고맙습니다. 지금 뭐. 요즘 그 말 줄이는 게 유행이라잖아요. 질추가 뭔가 했더니 즐거운 추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제목을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주세요. 뭐 이런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담아 지었대요. 감사합니다. 그 자리. 지켜주셔서 덕분입니다.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감지덕시, 감지덕지 쇼랍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억지로 하려니까. 감지덕지 쇼. 자, 오늘도 뭐 아침창 가족들 사행시 한번 지어보시죠. 글자 수 제한은 없고요. 아침창에 관한 사연들 감지덕지 사행시로 지어주시면 소개되시는 분들을 다 선물을 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긴 건 100원입니다. 샵 1077이나 고릴라 게시판 또 모바일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혜지입니다.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라디오에서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웃음과 온기를 전해주시는 선배님, 진심으로 멋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자리 꼭 지켜주세요. 아침창 2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창환 선생님과 두 작품 함께하면서 케미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20년을 함께한 청취자분들과의 케미에는 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기분 좋은 웃음소리 아침창에서 오랫동안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침창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아, 사이코지만 괜찮아 해서 같이 연기했던 아 예지 씨구나. 최예지 씨가 목소리 참 매력 있어요. 보이시하죠? 아, 성격도 좋고. 그리고 김수영 군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연기에. 공을 많이 들이는 연기예요. 오, 아 이렇게 축하해 줘서 정말 고맙네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해줘서. 자, 김수현이네. 약속. 어, 들어보시죠. 아, 행복했던 시절. 오, 아침이네. 오, 해가 떴다. 오, 또 새날이 밝았네. 오, 음악이다. 아침 창이다. 오, 누가 이거 틀었냐. 오, 참. 아, 짱구가 타령을 곧잘 하네요. 야, 이건 누가 올려주신 건가? 아, 침장가족들 목소리인데 닉네임 얼짱83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자제분들하고? 아, 아이고, 정말 잘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듣겠습니다. 얼짱83님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제주도의 푸른밤, 최성원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인 우리 싫어요. 신문에. 네,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요. 고릴라 접속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창 20주년 특집 아니 벌써 20년 감지덕지 쇼입니다. 자, 감지덕지 사행시 적어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티비 원더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Takes offense at a day in your celebration, 'cause we all know in our Ayu입니다.
네, 제가 너의 힘이라는 곡에서 김창완 선배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이전부터 그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를 조퇴하고 교복 차림으로 넘나들었던 아침창에서부터예요. 그때가 벌써 11년 전이고요. 고등학생이었던 저 아이유가 이제 서른쯤의 아이유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아침을 지켜주었던 아침창의 20살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아침을 활짝 환하게 맑게 열어주시는 아침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우리의 아침을 책임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유네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아이유가 축하 뭐 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12주년이래요. 올해가 데뷔. 그래서 뭐 행사들 여기저기서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아이고 이렇게 또 축하 인사를 되돌려 봤네. 이런 게 품맛이죠. 뭐 그죠? 그러나 저는 아이유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게 들리네. 힘들 텐데. 바빠 보이더라고요. 아주. 자, 아이유하고 함께 부른 노래 들어야지요. 슬픔은 간이 약해 구슬무새로 피고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20주년에 축하해요. 네, 아주 작품들을 만드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아침창 20살 생일 축하해 주신 두 번째 아침창 가족은 우크렐레 가족입니다. 닉네임이 JJ스톤즈신데요. 동영상을 보면 엄마, 아빠, 아들 세 가족이 할로윈 데이처럼 가면을 쓰고 우크렐레를 연주하면서 데레라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창 챌린지, 샵 아침창 챌린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 영상들을 다 보실 수가 있다네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JJ 스톤즈님께도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88님 청하신 어머니와 고등어입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기퉁이에 고등어가. 네, 아침창 20주년 특집 감지덕지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오늘 오니까 박현주 작가하고 이 서정선 작가가 이 뒤에 이 그림들 있잖아요. 이걸 붙이고 있더라고요. 붙일 때는 참 유치하다 생각했는데 아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또 보니까 이거 김창완을 그려라가 이게 언제 한 거죠? 이거 또만 몇 년 됐죠? 아, 자 오늘 감지덕지쇼 정말 사행시를 또 아침창 가족들 보내주고 계신데 진짜 감지덕지입니다. 2290님 감성왕 창완 형님 따라 지나온 시간이 벌써 20년 덕분에 희노애락을 잘 추스리며 장년 됐습니다.
지금처럼만 그대로 20년 더 같이 갑시다. 1156님 감, 감미료 첨가하지 않은 구수한 목소리, 지 지루한 아침을 편안함으로 채워주는 얘기들, 덕, 덕분에 웃음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지 지금 이 시간 아침창. 시인들이십니다. 장윤성님 감, 감히 지 지금 이 시간에 덕, 덕질 해봅니다. 지 지금 듣는 아침장 20주년 파티 장한영님 앞으로도 늘 좋은 목소리로 진행 부탁드려요. 오, 또 5070님 감, 감당이 안 돼요. 지 지금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는지 수돗물이 계속 나와서 급하게 쓸 물을 받아두고 수도 계량기를 잠갔더니 덕, 덕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지 지금까지 누워서 한가롭게 아침장 카페에서 음악 들어요. 좋네요. 아, 쿨하려면 이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당이 안 돼요. 아이고 참. 9280님 감, 감식초처럼 짜릿하게 지지표면을 뜨겁게 덕, 덕후들이 열광하는 지 지구상에서 제일 훈훈하고 재밌는 라디오 아침장 20주년 축하해요. 아이고 참. 또 1336님 감, 감자에서 포실포실하게 지 지금 모락모락 김이 나요. 덕, 덕후들은 모여 앉아 행복해요. 지 지금 이 순간 오늘 1주년이에요. 저희도 아침창처럼 20주년을 맞이하게 될까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청하셨습니다.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아침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행시 또 소개해드리죠. 자, 감지덕지로 사행시를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아, 김경섭님, 와, 아침장 20주년이라니 대박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 감개무량. 짐, 지, 지금만 같아라. 덕, 덕이, 덕이 많은 창원 아저씨. 지, 지금부터 20년 더 가져라. 박영선님, 감, 감사한 마음. 지 지금이라도 전해볼게요. 덕 덕분에 바쁜 오전 시간 지 지치지 않고 미소 지으며 버텼어요. 아침창 20주년 축하해요. 윤선주님 감, 감기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지 지금 이 시간에는 꼭 아침창 들었어요. 덕 덕분에 아픈 게 사라졌답니다. 지 지금은 건강합니다. 다 창원호라니 보니 덕분이에요. 아이고 감지덕지입니다. 아름다운 여친 김창원입니다. 자, 뭐 아침창 가족들 정말 감사합니다. 조명숙님께서 감지덕지 사행시는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덕, 덕분에 저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 지나온 시간이 더 소중한 오늘 20주년 축하합니다. 또 유진영님 감, 감사한 마음으로 지,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덕, 덕을 쌓듯이 20년 한결같이 자리 지켜주셔서 지, 지구가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세요. 성년이 되신 아침창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100주년 향해서 힘찬 출발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0760님 1458님 청하신 포레스텔라의 여운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꿈처럼 찬란한 순간 스쳐간 사랑이 아, 창문 밖이 환하게
늦었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네, 산울림 아니 벌써였습니다. 김경희님께서 창원 오빠 신청곡으로 산울림의 아니 벌써 한번 듣고 가야지요. 아니 벌써 정말 20년이 되었네요. 제가 재취업에 성공해서 다니던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침창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비록 그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오빠는 30년만 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부탁해요 오빠. 아이고 아니 벌써 들으면서 2020 빼기 1977 하니까 43입니다. 43년 전 노래예요. 아, 참 실감이 안 나네요. 지금 생방송인데요. 고릴라 접속하시면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장에 아마 이렇게 2시간 보는 라디오 하는 건 이게 거의 뭐 처음 아닌가 뭐 한 적 있나 도대체. 뭐 뒤에 이쁘게 뭐 유치원거차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저희 박작가 서작가 작품입니다. 자 임소연님 아까 출근하는데 아저씨 오프닝 노래 라이브 듣고 울컥했습니다. 20년 축하드려요. 아이고 저도 먹먹하더군요. 자 뭐 축하 사절단이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말씀 듣고 다음 손님 맞이해보죠. 내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지 있지 있지. 하긴 뭐예요 방송하죠.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원입니다. 잘 잤어요? 안녕하세요 가수 성시경입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커피향 같은 은은한 목소리로 청취자분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김창환의 아침창. 앞으로도 매일 9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2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잘 자요. Go, go, go with the rhythms we show. We're free to love. 아 이거 왜 이런데요? 심쿵하게 아 성시경이었습니다. 아, 참, 이야 진짜 아 로맨티스트는 그냥 아 저렇게서 되는 것 같아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이야. 뭘 해봐요. 해보긴. 밖에서 뭐 잘 자여도 해보라고 저렇게. 참. 오늘 감지덕지 쇼 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아 그나저나 성시경한테도 짜장면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아유 어떻게 추석들 잘 보내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보고 싶네. 자 명절 끝나고 한번 봅시다. 시경씨 잘 자요. 뭐, 아침 인사가 말이 되나. 자 크라잉넛입니다. 생일 축하. 아 성시경 노래구나. 성시경 노래 들어야 돼요. 두 사람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아침이 밝아오는 소리 아침창에 들린다. 오늘도 너에게로 가는 기쁜 날이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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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영상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침 생일 축하합니다. 아침차 생일 축하해요. 아 참 그 아 정말 감지덕지입니다. 그 인디 얼그램 통해서 이제 아침창 생일 축하해 주세요 공지를 하면서도 아 이거 어떻게 해주실까들 싶었는데 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두 팀을 소개해드렸는데 첫 번째 들으신 건 베르나베 6614님께서 파라과이에서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아 파라과이 말로 노래를 불러주셨답니다. 아침장밖에 못 알아듣겠는데 형이 피아노를 치고 동생이랑 같이 노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축하 인사는 닉네임이 핑크란님이신데요. 우크렐레를 연주하시면서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십니다. 자 핑크란님도 감사드리고요. 베르나베 6614님 또 핑크란님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새 나갔죠? 크라잉넛입니다. 생일 축하. 네, 크라잉넛이었습니다. 자, 또 감지덕지로 사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김혜영님, 감지덕지와 아침창으로 사행시를 지으면 선물 준다고 아침창 남편이 달려와서 빨리 지어보라고 한다. 지가지 왜 나한테 그러는가? 그래도 덕분에 하던 설거지는 아가씨한테 패스하고 휴대폰을 잡았네요. 지 지겨운 명절 설거지 아침장 덕에 토스했습니다. 아이고 2570님 감나무에 감이 붉게 물들어가는 지금이 계절에 딱 좋은 날씨 덕분에 하루가 즐겁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바람 햇살 같은 존재 아침장 사랑합니다. 3535님은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감사해요 아침창. 지상에서 제일 좋은 방송. 덕숭옥 앞에서 코로나 없어지면 지와저 좋다 공개방송 함께해요. 네. 꼭 함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6191님. 감정을 다스리고 싶을 때 지금처럼 아침창을 들었어요. 덕분에 늘 차분한 아침을 누릴 수 있었네요. 지금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2242님 감히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창원 아저씨 지금 그대로 그 자리 본드 붙이고 있어주세요. 덕질하면서 아저씨 목소리랑 라디오 유랑 30년입니다. 지금 제 나이도 어느새 52. 아저씨 따라 또 옮기기 힘들어요. 그냥 오래오래 여기 아침창에서 그냥 함께 정착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김병욱님 전 아침창으로 삼행시 지어봤어요. 아름다운 미녀였던 저 이제 40대 아줌마 돼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창원 오빠 목소리만 들으면서 힘을 내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창 짱. 자 라포엠입니다. 샤이닝.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기저 눈물을 흘리며 그대의 맑은 눈빛과 그대의 고운 웃음과 그대의 낮은 목소리
아침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의 사연에 같이 울고 웃는 옆집 아저씨처럼 포근한 목소리 김창환의 아침창, 앞으로도 매일 아침 9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2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멋있는 사람들은 나 이렇게 하는구나. 굿모닝. 야,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잘 잤어요. 아침 창은 먹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 참. 아, 확실히 멋있는 사람들 다르네. 뭔가가 다르네. 배우 이상엽 씨였군요. 얼마 전에 끝난 주말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 주인공이었죠. 뭐 아직 저하고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 인연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상엽 씨 고마워요. 아침장 먹었어요? 어. 자, 드라마 그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엔딩곡으로 유명해진 노래라고 하는데 이문세입니다. 봄바람. 아침창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침창이 이제 파릇한 청춘 20살이 되었네요. 아침창이 앞으로 20년 더 우리 곁에 숨결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산울림 매니아가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들어요 좋은 노래 즐거운 사연 들어요. 짱구짱 아주 축하해 기쁜 마음 예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이 아침 20주년 축하해 오래오래 보아요 김창완 아저씨 20주년 야, 아 근데 왜 뭉클한 거예요? 목이 메려고 그러네. 아이 참, 아유 짱한 목소리죠. 자, 침창 20살 생일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직접 목소리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한결같이 저한테 힘이 되주는 팬클럽이죠. 산매 산올림 매니아님들 고맙고요. 이어진 목소리는 닉네임 헬로 스마일 써니님이 올려주신 인사였습니다. 아까 짱구도 노래 잘하던데 이 집 짱아도 정말 아주 카랑카랑합니다. 목소리가. 아, 헬로 스마일 써니님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산매에서는 저렇게 또 예쁜 떡을 해서 떡을 보내주시고 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안 됐지만 인별그램에 아침창 챌린지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놓고 있다가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언제나 예쁜 내 사랑은 이 밤도 내 곁에 있어요. 별처럼 꽃처럼 아름다운 내 꿈 피어 사랑 노래 불러주세요.
나비들은 춤을 추고요 언제나 귀여운 그대 모습 우린 행복해요 언제나 예쁜 내 사랑은 아침 창과 함께 있어요 언제나 귀여운 그대 모습 우린 행복해요 네 내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침창 가족들께 바칩니다. 5566님 감이 익어가는 추석이네요. 지 지금 저는 부모님이랑 밭일하는 중입니다. 항상 아침창 덕에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지 지금 저희 아버지가 김창한 저 사람 목소리가 소년 목소리네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7642님 감히 내가 지 지금 아침창을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 덕 덕질의 기본은 지 지금 바로 문자 축하를 아 축하 문자를 보내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또 2389님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어요. 지 지인들과 비교하면서요. 하지만 아침창 덕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임을 앞으로도 쭉 청취하겠습니다. 또 김성희님 아 정형준님도 보내주셨네. 정형준님 감동 그 자체 지 지상열도 들어요. 덕 덕순이도 들어요. 지 지석진도 듣는 아침창 포레버 이현아님 벌써 20주년이라고요 침착해 목소리를 가다듬고 외칩니다 장창환 아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김성희님 감사하다고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너무 힘들 때 기대 않고 보냈던 문자에 아저씨가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 지금 전 외롭지 않아요. 또 8471님 감사합니다. 아침창 20년 동안 방송해 주셔서 지 지금도 아침창 듣고 있어요. 덕분에 오늘도 쓸쓸하지 않네요. 지 지금도 내일도 내년에도 아침창 끝나는 날까지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폴 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합니다. 네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이유진님 아저씨 2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대학 새내기 시절 우연히 듣게 됐는데 벌써 둘째 낳고 초리원에서 20주년 기념방송 듣네요 늘 제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5052님 고등학생 때, 취준생 때, 출근길에, 신혼 아침 차릴 때, 임신 중에 모두 들었는데 벌써 애 둘이에요. 아이 둘 모두 학교, 모두 아침으로 태교했고 첫째는 3살인데 로고송도 외웁니다. 늘 따뜻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아침창 20살. 나의 10대, 20대, 30대 쭉 함께했고 앞으로도 오래 해주세요. 3700님 10주년 아침창 콘서트 때 아빠랑 같이 다녀왔었어요. 콘서트 끝나고 발견한 창원 아저씨 아빠가 너무 반가워서 손부터 내밀었는데 아저씨가 갸우뚱하시다 손을 잡아주시며 웃어주셨어요.
아빠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청한 건데 거절 안 하시고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집에 손님들 오실 때마다 아빠의 자랑으로 걸려있답니다. 코로나 물리치고 21주년 콘서트 열어주세요. 그리고 30주년, 40주년, 50주년 역사를 새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아침창 20주년 함께 축하해 주신 아침창 가족 여러분, 또 해외에서도 아침창 챌린지, 아침창 축하 사연 보내주신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을 띄워드릴 텐데요. 7132님, 3961님, 0082님 함께 청하신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입니다. 띄워드리고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버린 날들이지만 에러 에러 에러.